휴가까지 낸 거 알지? 그러니까 우리 원진이 오늘 씩씩하게 잘해야 돼. 알았지? 응. 아빠가 격려를 해주지만 원준인 오늘따라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좋은 날인데. 자, 그럼 파랑새 유치원 미술대회 금상을 발표하겠습니다. 금상. 해바라기 반 한원준. 마침내 상을 받는 그 순간. 떨어지는 거야? 왜 저러죠? 왜 저래요? 갑자기 쓰러지는 원준이. 원준아! 원준아! 원준아, 정신 차려봐! 원준아! 원준아! 발작을 일으키며 의식까지 혼미해지게 된다. 정신 차려, 원준아! 원준아! 그렇게 급히 병원에 실려간 원준이는 뜻밖의 진단을 받게 되는데. 저 선생님, 우리 원준이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원준이는 안타깝게도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원준아! 왜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평소 건강했던 6살 어린이 원준이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진 이유는 무엇일까? 1번, 물건을 물어뜯는 습관. 2번, 과다한 커피 섭취. 3번, 성인용 휴지품 사용. 4번, 인라인 스케이트로 인한 부상.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 네. 평소 똘똘하고 활발했던 아이가 쓰러지게 된 이유, 발작을 일으켰는데요. 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다 생각해 보셨으면 네? 정답판을. 발작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래요. 그냥 쓰러진 게 아니라.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자, 1번, 2번, 2번, 3번, 4번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예. 일단 박준규 씨, 2번이요? 과다한 카페인 섭취가 아닐까 싶은데요. 나이가 너무 어린데 저희들도 커피를 하루 종일 이제 촬영 나와 있으면 계속 마시거든요. 네. 그럼 어떨 때는 몸도 지리지리하고 네. 이게 심장이 빨리 뛰죠. 심장도 좀 빨리 뛰고 멀띵하고. 그리고 어쩔 때는 이거 많이 먹으면 배 안 고파요. 맞아. 오. 배도 안 고파요. 그래서 이게 커피 과다 지금 많이 먹었다 그랬죠 분명히. 네. 과다 커피 때문에 어린 아이가 상습적으로 커피를 마시게 됐잖아요. 그대 아이들은 어떤가요? 혹시 부모님 몰래 몰래 먹죠. 그래요? 커피를 그렇구나. 근데 발작은 안 하는데 미치겠네. 어제 윤정수 씨는 지금 인라인 스케이트. 네, 그래서 저는 인라인 스케이트. 아 넘어지면서. 예. 아이가 넘어지는 그 바닥이 마루였습니다. 네. 아이는 뱃속에 장파열을 담고 있게 됩니다. 아, 예. 장으로 갑니까 오늘? 예, 장파열인데 예. 아직 아이기 때문에요. 신경 조직이 완벽하지 않아서 장의 어떤 신경이 뇌까지 연결돼 있지는 않습니다. 아. 예.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이 밥을 먹고 뭐 약을 먹고 하면서 장이 조금씩 찢어지게 되거든요. 아.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네. 그 이제 중요한 네. 그런 순간에 쓰러지게 되는 거죠. 아. 저는 장파열 봅니다. 저희가 솔깃해서 듣다가 네.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얘기에 저희가 상당히 병을 만든 것 같아요. 밖에도 아니고 집안에서. 아니, 나도 보자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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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없죠. 예. 저는 그 입에다 뭐 물어뜯는 습관이 예를 들어서 그 화학약품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나도. 그리고 이제 좀 손도 지저분하고 무조건 입에 넣다 보면 입에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이 꽤 있는데 그게 조금씩 쌓이다가 화학약품이라서 혈관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아, 혈관으로 갑니까? 그래서 아기들은 사실 제일 성장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뇌로 혈관, 피가 잘 돌아야만 생각도 좀 좋고 이렇게 발효도 잘 되거든요. 오, 피가 이렇게 돌면서 혈관의 문제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네. 그래요. 네. 네. 자, 육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김현철 씨. 또 지적인 개그 3번은 보니까. 뭐야? 혼자 네. 3번 드셨죠? 자, 그 3번 맞죠? 뭔데? 뭔지 잊어버렸죠? 잊어버렸죠? 헤어 제품. 3번요? 뭐냐면 네. 네. 헤어 제품에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헤어 스프레이라든지 헤어 무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쿡 해서 이제 네. 나오게 되죠. 네. 뭐가 있습니까? 가스. 가스. 게스가 있어요. 아, 프레온. 프레온 게스가 있습니다. 네. 프레온 게스가 지나치게 맞죠? 예. 프레온. 예. 중독을 시키면은 환각 증상이 일어나고 네. 발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오. 네 가지 요인
연예인 중에서 어허. 발작을 일으킨다는 거에 저는 주안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접근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아~ 그것은 게스에 의한 질식 중독이다. 이산화탄소, 과이산화탄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네. 정답을 집어냈다라고 자화자찬합니다. 예, 네. 그러면 정답이 뭘지 원준 씨가 왜 그랬을까요? 확인하겠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6살 어린이 원준이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진 이유는? 원준아. 저 선생님, 우리 원준이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원준이는 안타깝게도 물건을 물어뜯는 습관에 의해 그래? 진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중독? 네? 뭐라고요? 그렇죠. 정답은 뭐예요? 1번 물건을 물어뜯는 습관으로 인한 납중독. 아니 얘가 유아들이 많이 쓰는 한 중국산 블럭 장난감에선 기준치의 4.5배에 이르는 납이 검출됐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 장난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 성분이 잇따라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납중독이란 무엇일까? 납중독은 중금속인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납이 몸에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급성과 만성이 있습니다. 급성 납중독은 흔히 볼 수 없는 질환이고 대량의 납이 몸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만성 납중독은 주변에 가끔씩 보이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 가지 장난감이나 페인트 같은 이런 것에서부터 오염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체내에 조금씩 쌓이기 때문에 신경계 손상을 일으켜서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만성 중금속 질환입니다. 실제로 로마가 멸망한 이유 중 하나는 납으로 만든 상수도관과 화폐에 의한 납중독 때문이라는 설이 있고, 천재음악가 베이토벤 역시 납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발표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1982년 납중독에 의한 첫 사망자가 발생하고, 1983년 안산 반월공단에서 실습으로 납을 다루던 고등학생 8명이 납중독으로 사망했으며, 1993년 미국에선 생후 18개월 된 아이가 납대만 캔에 있는 과일 주스를 마신 후 위독한 상태에 빠지는 등 납중독에 의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원준이가 납중독에 걸린 원인은 무엇일까? 주인공 어린이는 여러 가지 그 장난감을 입에 물고 가는 그런 생활 습관 버릇 때문에 아마도 그런 데 묻어있는 오염된 납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살고 있는 집이 오래된 집이라서 그 벽지라든지 이런 페인트에 납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성으로 소량씩 습관적으로 체내에 쌓이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납은 오래된 건물이나 가구의 페인트. 저기에 납이 있어요. 그리고 납으로 된 오래된 수도관은 물론 옛날 수도관. 일부 어린이 장난감과 미술용품, 자동차 배기 가스와 매연에도 납이 포함돼 있는데, 이렇게 우리 주위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납.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납이 체내에 쌓일 경우 어떻게 될까? 납은 중금속이기 때문에 체내 소량씩 계속 쌓일 수가 있는데, 그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빈혈과 복통이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신경계와 뇌의 손상이 이르게 되죠. 아주 특별한 증상 중에 하나는 청각장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베토벤의 경우에 청각장애가 있었는데, 베토벤의 사인이 어렸을 때부터